저 진상인가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약간 자신만만하시더니. 네, 안녕하세요. 돌파리의 버킷리스트. 오늘 세 번째 콘텐츠를 촬영을 왔는데요. 사실 제가 수영을 하나도 못합니다. 물도 좀 무서워하는 편이고,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는 수영이나 상관없이 이제 한번 배워볼 수 있다고 하고, 뭐 자격증까지 딸 수 있다는 코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은 못하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한번 이 다이빙 샵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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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리님, 이론 먼저 진행하고, 네. 그리고 풀장 이동해서 풀장 수업 진행, 그리고 해양까지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스노클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쿠버 다이빙? 아니요. 혹시 물은 무서워하세요? 조금 무서워. 숨 아예 못하고 물에 뜨질 못해. 오늘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물에 가라앉는 게 힘들다는 걸 느껴보실 거예요. 1분 30초 스태틱 앰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숨참기, 그리고 최소 25m 다이나믹 투병 자면, 그리고 최소 10m CWT는 10m 수직 타락, 해양에서 5m에서 좀 구조해서 올라오시는 것까지 레벨 2 프리다이버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헤드글라이딩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심 내려가게 되면 압력이 증가를 해요. 대기 중에 받고 있는 압력을 일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10m를 갈 때마다 1개씩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20m를 갔을 때 몇 기압이 될까요? 2바. 확실해요? 다시. 아, 3바. 3바. 완전 3바. 3바. 이걸 왜 배우냐? 우리 몸에는 이제 공기 공간들이 있어요. 귀. 공기. 눈. 뭐 많겠죠? 영향을 받는 곳은 제일 먼저 귀. 여기에도 이제 공기가 다녀요. 공기 부피가 줄어들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러면 우리가 이때 해줘야 되는 건 뭘까? 다시 밀어내. 다시 밀어내요. 이게? 이퀄라이징. 이퀄라이징. 위에 물려서 좀 이렇게 각도를 좀. 아! 그러시죠. 이거 이따 밑에까지 해야 돼요. 숨을 가득 마시고 얘를 뱉어볼 거예요. 383. 한번 해보시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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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2922. 근데 이게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 폐가 4,900. 저는 그 스태틱 숨참기 할 때 아무 생각도 생각이 들었고. 이러고 있어요. 저 절대 못해. 프리다이빙은 내 한 숨을 가지고 내려갔으면 내가 가지고 간 숨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 올라와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복법이라는 걸 해줄 건데, 숨 안에 닿는 숨은 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사인. 남자나라는 사인을 보내주셔야 돼요. 수영장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있어요? 풀장에서 잘하시면은 2시간, 2시간 반? 1시간 반이 끝나는데요? 안티코 마스크가 수영모자. 네. 여기 후드 위로 올라가면 물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마스크 항상 착용하시고 후드 착용.
옆에도 확인하기도 확인. 그리고 머리카락 끼어있는지 안 끼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착용하시면 돼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자, 먼저 피박 가볼게요. 엎드려서 이렇게 다리 쭉 뻗고 얼굴 다 묶으셔야죠. 그리고 팔 놓을게요. 물 들어갔어. 거기 저 지금 진상인가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자신 만만하시더니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자신한테만 줄게요. 조금 받아주시면 받으세요. 천천히 한 손 다리 가지고 와서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도 돼요. 올라와서 해야 될 거. 오케이. 1,500대 50층 넘기 순간에 잘 하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일어날 때 머리부터 들려고 했던 거. 위험한 행동이에요. 힘들어도 손 먼저 올리고 다리 가지고 와서 일어나는 거 기억하세요. 편하게 만들어주고 손 참는 거 당연히 힘들어요. 이렇게 올라올게요. 올라와서 해볼게요. 오케이. 1분 38초. 성공. 무릎 구부려서 발 바닥으로 사람이 이게 아니라 무릎 쭉 앞으로 갈 때는 뒤로 갈 때는 발 바닥 발 등이 맞죠? 하면은 발 바닥이잖아요. 발 바닥 생각보다 힘들죠? 일단 덕다이빙 해볼 건데 덕다이빙 준비 자세는 이제 몸을 일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나마 적당하게 만들어주고 손이 어디로 갈까요? 바닥. 손은 바닥을 가리킬 거고 이 팔은 쭉 밀어줄 거예요. 앞으로 밀면서 같이 들어갈 거예요. 다리가 좀 나가볼게요. 밀짝이 하다가 앞으로 나가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제 왜 팔이 뒤로 갔어? 양옆 균형 잘 맞나 확인하시고 최대한 꽉 끼워줄 거예요. 착용했으면 여기에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오케이. 요게 힘 밀리고 다가 뜨겁을 때? 다가 땡겼을 때? 이렇게 제가 뒤에 같이 따라 내려가서 계속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오실 때 벽 쪽으로 나와서 바로 벽 잡고 호흡부터 하는 거.
선생님이 하루 만에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하루 만에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체력 도모가 그렇다고 무려서 하는 건데 당연히 자세만 좀 잡으시면 자세 바닥을 긁어야 물이 나는 줄 알아요. 그 피닝을 엄청 기다려야 쪽쪽쪽 자, 딱 한 번, 몇 명? 와, 너무 힘들다.